안녕하세요. 좋은 생각 황병준입니다. 요즘도 계속 전기자전거를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미국 판매 상위에 있고 1위인가 2위인가 막 이렇게 하고 있는 어벤톤이라는 브랜드를 소개해드리는데 그 중에 페이스 500.3 세 번째 나온 페이스 500의 세 번째 나온 그런 모델입니다. 어벤톤 브랜드 같은 경우는 한국 자전거 정비 협회와 AS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MOU 체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서 구매를 하시든 한국 자전거 정비 협회 회원사에서 편안하게 AS를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브랜드입니다. 그 중에 이제 페이스 500 같은 경우는 자전거 출퇴근을 하려고 하는 분들한테 상당히 추천할 만한 건데 특히 이제 여성분들이나 어느 정도 연배가 있어서 이제 자전거 타고 내리는 게 불편하신 분들이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타고 싶은 분들 그리고 상당히 요게 이렇게 타는 게 좀 여성적이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시대적인 착오고 얘를 타고 내릴 때 굉장히 편합니다. 요 뒤에 짐바지도 달 수도 있고 타서 이용하기 편한데 그러면 이 제품의 구성이 뭐뭐가 돼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핸들바 스탠 같은 경우 각도 조절도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당기면 오히려 키 작으신 분도 충분히 사용할 수가 있죠. 키 작은 분들은 안장을 내리면 이 정도까지 내려갑니다. 게다가 핸들을 더 당기면 더 편하게 탈 수 있죠. 그러면 이 거리가 짧기 때문에 키가 작으신 분들이 팔 길이도 짧잖아요.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이 사용하기에는 크게 무리가 되지 않는 그런 자전거예요. 그래서 이 부품이 어떤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스펙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부품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보시면 이 스로틀 레버가 어벤톤만의 스로틀 레버예요. 똑같이 누르는 방식이지만 다릅니다. 이게 완전히 달라요. 그래서 전원 버튼도 있고 좌우 방향 지시등이 될 수도 있고 파스를 갖다 올리고 내리고 그 다음에 전원 이렇게 꾹 누를 수 있습니다. 누르면 이렇게 어벤톤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들어오죠. 그리고 모드가 에코, 투어, 스포츠, 터보 이렇게 총 4가지로 되어 있습니다. 4가지 있고 어시스트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는 8단 자 보시면 이 락 그립이라고 해야죠. 이 그립에도 보면 이게 보면 어벤톤이라고 이렇게 써 있죠. 그리고 앞에 보시면 텍트로 유압식 디스크 브레이크가 달려 있고 앞에 가운데는 이제 라이트가 달려 있습니다. 여기도 텍트로 그리고 앞에 보시면 이쪽에 머드가드를 장착을 할 수가 있게끔 되어 있고요. 여기 이제 패니어 같은 거를 여기다 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로터가 제가 블로그에도 써놨지만 얘는 180이에요. 180mm를 쓴다는 건 제동을 갖다 더욱 신경을 쓴다는 거죠. 지금 며칠 시승을 했는데 보면 로터가 거의 여기 끝까지 다죠. 보통 이제 전기자전거 보면 여기까지만 타고 여기는 시커멓고 이렇게 되는데 이 전체 부분을 갖다 다 브레이크 패드가 잡아주는 그런 형태로 구조적으로 잘 설계가 되어 있다는 거죠. 이런 패니어 달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쪽을 페이스 500은 이쪽에서 충전을 하는데 열쇠를 통해서 분리해서 충전도 가능합니다. 얘를 분리해서 충전을 가능하고 세워놓고도 충전하고 어벤톤 이렇게 되어 있고 자 170mm에 여기 크랭크 암이 170mm에 48개의 톱니바퀴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알투스 시마노 알투스의 8단 이렇게 되어 있고 요게 이제 또 대박이죠. 요게 자 깜빡입니다. 깜빡이 예, 자 보시면 깜빡이 되고 브레이크 등 되고 자 브레이크 요게 된다는 거 신기하죠. 그 다음에 바퀴는 27.5에요 27.5에 2.1인가 뭐 이 정도 2.25인가 뭐 아무튼 그 정도 됩니다. 바퀴가 상당히 마음에 들죠. 아 여기서 또 하나 더 보여드릴 게 보시죠. 어벤톤 자체의 모터를 사용한다는 거 이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. 여기도 안장도 A라고 딱 되어 있고 여기도 어벤톤 딱 되어 있는 거 보고 그 다음에 브레이크는 텍트로 브레이크 달려 있고 여기 뒤에도 패니어라든지 이런 걸 장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.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다 뭐 해서 이렇게 짐바지나 이렇게 달 수 있고 요 형태로 되어 있어요. 이 C포스트 조종계는 너무 충격이 심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여기다는 충격 완화 장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충격 흡수하는 C포스트가 있으니까 그걸 장착하면 더 좋겠죠. 그리고 여기에 이제 여기도 스탠드를 달 수 있는 그 요 이제 아마 엘파마나 이런 데에서 나오는 거 있거든요. 엘파마 스키드에 장착되는 그런 브레이크도 여기다 장착을 할 수 있습니다. 요 형태로 되어 있다는 거. 그리고 여기서 앱
등을 연결할 수가 있는데 플러스 마이너스를 길게 누르면 이렇게 이렇게 이제 클리어 트립 데이터, 그다음에 스크린 브라이트, 뭐 세트 유니트 시스템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커넥트 투 앱을 하면 스마트폰과 연동을 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이걸 통해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 괜찮죠. 백. 네, 다시 백으로 누르면 되네요. 네, 이 형태로 되어 있는 이 디스플레이는 다 똑같은 방식이고요. 그 형태로 할 수 있는 어벤톤의 페이스 500 이 제품을 장황하게 설명을 드려봤습니다. 이 시승은 하나 무산속 자전거에서 가능하고 취급하고 싶은 분들은 02-456-1013으로 연락을 주시면 어떻게 취급을 할 수 있는지 안내를 드리고, 예매약을 원하시는 분들은 한국자전거정비협회 회원사를에 연락을 하셔서 예약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요거는 267만원입니다. 이상 좋은 생각 황병준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